2차 고려 거란 전쟁. 1010년 11월 거란 황제 야율융서는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거란의 대군을 맞은 첫 번째 관문인 흥화진에선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를 필두로 3천여 명의 군사들이 성을 굳게 지켜냈는데요. 거란은 7일 동안 흥화진을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자 흥화진을 견제하기 위해 흥화진 근처 무루대에 20만 대군을 남겨놓고 나머지 20만만 이끌고 다음 관문인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통주성 앞 삼수체에는 고려군 총대장 강조가 무려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조는 대기병 무기인 검차를 앞세워 거란의 공격을 여러 번 막아내자 승리에 취해 방심을 하는데요. 이때를 틈타 거란은 별동대를 보내서 강조의 진지를 기습해 그를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총대장이 포로로 잡히자 고려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무려 3만에 달하는 고려군이 거란의 칼날에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거란은 이 기세를 몰아 곽주성으로 진격해 성을 함락시킵니다. 다음 목표는 안북 대도우부였습니다. 그런데 거란의 대군이 진격해온다는 소식에 안북부의 성주는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데요. 성주가 도망치자 백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흩어져 버렸고 거란은 안북부까지 손쉽게 손에 넣게 됩니다. 거란의 다음 목표는 고려 제2의 수도 서경이었습니다. 중랑장 지체문. 서경은 고려 제2의 수도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켜 제2의 수도로 삼고 서경을 중심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게다가 현종 바로 앞에 왕인 목종은 재위 기간 내내 서경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조세 감면도 여러 번 해주고 특별 사면도 여러 차례 시행했으며 서경의 과부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죠. 게다가 오랫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한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전부 벼슬을 내려주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명예직이었지만 말이에요. 이처럼 목종이 서경을 특별대우했기에 목종 시절 관료들은 유학파와 서경파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이렇듯 서경은 고려에서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방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서경을 지키는 데 특별히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중랑장 지체문을 화주로 보내 동북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대패해버리자 현종은 지체문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가라 했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군용사 최창과 함께 즉시 출병해 서경 근처에 있는 강덕진에 주둔합니다. 그 사이 거란군은 곽주와 안북 대도우부 그리고 숙주까지 먹고 마침내 서경에 당도합니다. 그러곤 고려군을 겁주기 위해 중흥사탑을 불태워버리는데요. 거란은 먼저 고려인 포로 노이와 거란관리 유경을 보내어 서경성에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서경의 관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처음 흥화진은 잘 막았으나 강조의 대군이 대패하고 그 뒤론 곽주와 안북 대도우부까지 쭉쭉 뚫린 이 상황에 거란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맹수와 같았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서경의 관료들은 뜻을 모아 항복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부유수 원종석을 필두로 고려의 관료들이 항복 문서를 작성해 노이와 유경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지체문이 곧장 서경성으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서경의 관료들은 성문을 닫고 지체문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는데요. 그러자 함께 온 최창이 성 안 관료를 불러 묻습니다. 폐하께서 서경이 위급하다 하시기에 우리가 동북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 급히 달려왔소. 헌데 어찌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오? 거란 사람이 찾아와 우리에게 항복을 권했소. 이에 성 안 관료들끼리 협의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거란 사람에게 항복 문서를 전한 상태요. 자네들은 우리와 뜻이 다를 것 같기에 어찌할까 고민했소만 일단 들여보내줄 테니 조용히 있어주시오. 그렇게 성문이 열리고 지체문은 군사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창은 곧장 항복을 주도한 원종석을 찾아가 이렇게 따집니다. 항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당장 거란 사람을 잡아가두고 성을 굳게 지키시오. 자네들은 서경 사람도 아니지 않소? 서경은 내 관할이오. 항복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니 자네들은 그만 빠지시오. 그러자 최창은 지체문을 찾아가 이 일을 전하는데요.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말이 통하질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말입니까? 거란 사람이 항복문서를 못 전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논을 마친 둘은 서경 관료들 몰래 병사들을 보내어 북쪽 성문 앞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잠시 후 노이와 유경이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문을 나오자 지체문의 병사들이 즉시 이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항복문서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러곤 항복문서에 동의했던 원종석과 서경의 주요 관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지체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관료들은 거란에 항복하겠다며 지체문을 압박합니다. 지체문은 괜히 성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내분이 일어나버리면 고려 병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될 테니 순순히 성 밖으로 나가 성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북계 도승검사 탁사정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니 지체문은 그들과 합세하여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서경성 전투. 그 사이 현종은 강조의 대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야율융서에게 표문을 올립니다. 제가 직접 황제 폐하를 찾아뵙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려의 왕이 직접 거란의 진영으로 만나러 온다. 즉 항복하겠다는 뜻인데요. 표문을 받은 야율융서는 크게 기뻐하며 약탈을 금지시킵니다. 고려가 항복했으니 이제 거란 관리를 보내 고려를 다스리게 해야겠죠. 야율융서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다스릴 거란 관리를 선발한 다음 거란 장수 을름에게 기병 천을 데리고 이들을 호위하여 개경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 조정은 이미 항복을 했는데 서경에 보낸 자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야율융서는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기에게 기병 200을 붙여서 서경으로 보내는데요. 서경성에 도착한 한기는 빨리 항복하라며 서경의 관료들을 다그칩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제 유경과 노이를 보내어 너희에게 항복을 권하셨는데 어찌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는 것인가? 폐하의 명을 거역할 게 아니라면 어서 나의 명을 듣도록 하라. 그러자 성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기병들이 튀어나와 한기와 거란병사 100명을 베어 죽이고 나머지 100명은 전부 사로잡아버립니다. 탁사정이 지체문과 의논하여 날랜 기병들을 보내서 거란병사들을 급습한 건데요. 또한 이들에게서 야율융서가 개경으로 사람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탁사정은 곧장 지체문을 출격시켜 을름군을 공격하게 합니다. 지체문의 기습을 받은 을름군은 순식간에 패배하고 을름은 다시 거란 진영으로 탈환해 버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경의 관리들은 거란에 항복하려 했으나 고려군이 한기에 을름까지 격퇴하자 이제 항전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을름의 패전을 접한 야율융서는 다시 을름에게 군사를 내주어 서경성을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성 밖을 순찰하던 병사들이 을름의 군대를 보고 지체문에게 달려와 적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데요. 지체문의 보고를 받은 탁사정은 승려 법원과 더불어 병사 9천을 이끌고 을름군을 향해 출격합니다. 이들은 을름군을 공격하여 거란군 3천여명의 머리를 베고 을름군을 패퇴시키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법원이 전사하고 말았죠. 연이은 승리로 기세가 오른 지체문은 다음날 또다시 출병해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병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와 함성을 내뱉으며 싸움을 구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잔뜩 기가 차오른 서경의 군사들은 앞다투어 성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승리에 취한 고려군은 정신없이 적군을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만 고려군. 거란은 갑자기 군을 돌리더니 본대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고려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그 후 거랑군은 성 앞까지 진격해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는데요. 패퇴한 지체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자 탁사정은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러더니 장군 대도수를 미끼로 던지고는 지 혼자 살겠다고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데요. 그렇게 탁사정마저 사라져버리자 이제 서경성엔 지휘관급 장수가 단 한 명도 안 남아버려요. 그런데 그때 문관 칠품 관료인 조원을 필두로 서경성의 병사들은 의기투합하여 탕전의 의지를 굳게 다집니다. 이후로도 거란은 계속해서 서경성을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말았죠. 그 사이 북쪽에서 흥화진에 있던 양규가 거란에 점령당했던 곽주성을 다시 탈환합니다. 아직 서경성도 못 먹었는데 그나마 갖고 있던 성마저 뺏기니까 마음이 급해진 야율용서는 서경성마저도 지나쳐 그대로 개경으로 진격하는데요. 현종의 몽진. 한편 북쪽에선 사활을 건 전투가 계속되고 거란은 거침없이 진격해오고 있는 이때 고려 조정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앞서 거란이 서경에 당도했을 때 이미 친주하겠다는 표문을 올렸으니 아마 그때부터 항복 얘기가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료들 사이에서 항복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심지어 조정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까지 생겨나는데요. 그러던 중 12월 27일 지체문이 개경에 당도합니다. 지체문은 서경성에서 거란군을 여러 번 물리치며 활약했으나 도주하던 적을 너무 깊숙이 쫓아가는 바람에 역공을 맞아 패퇴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거란군이 곧장 서경성을 포위해버렸기 때문에 지체문은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져서 말을 돌려 개경으로 향했던 거죠. 1010년 12월 28일 지체문은 자신의 패전과 서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정의 의견은 완전히 항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미 서경의 주력군이 패배한 상황에 서경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서경 다음은 바로 개경입니다. 야율용서가 서경을 포기하고 다시 진격을 시작한 게 12월 16일이었는데 28일이면 벌써 12일이나 지났으니 이미 개경에는 야율용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럼 조정에서는 서경이 이미 함락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관료들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발해가 멸망했듯 거란의 말발굽에 온 강토가 짓밟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바엔 차라리 굴욕적일지라도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게 누가 봐도 합당해 보였죠. 복수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란군이 개경에 당도한 뒤엔 너무 늦습니다. 그땐 더 굴욕적이고 더 비참한 항복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한다며 온 조정이 현종을 압박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관료가 소리칩니다.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함이니 항복은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다만 적의 수가 너무 많기에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당장은 적의 칼날을 피하였다가 다시 반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은 피한다니 어찌 마리오. 남쪽으로 몽진하시옵소서. 바로 강감찬이었는데요. 강감찬은 성종 2년에 장원급제를 한 뒤로 단 한 번도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 62세에 이르러 이때 갑자기 역사의 중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강감찬의 관직은 정사품 예부실랑이었습니다. 예부란 교육과 외교를 담당한 부서로 예부실랑은 이 예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어요. 앞서 양규에 대해 알아볼 때 양규도 이전에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됐다고 했잖아요. 거란의 침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전방인 서북면을 책임지는 도순검사에 임명됐다는 건 단지 기록이 안 됐을 뿐 분명 그전에 이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일 거라 했죠. 강감찬도 똑같다 봅니다.
온 조정이 항복을 주장하는데 강감찬 홀로 항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현종은 여기서 강감찬의 손을 들어줘요. 아마 이전에 강감찬이 이미 능력을 보여줬으며 현종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뒤이어 지체문도 강감찬의 의견을 지지하며 말하는데요. 신이 비록 미련하고 나약하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전하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 밤 현종은 서둘러 개경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때 현종을 따라간 신하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 호위무사도 고작 50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항복을 입에 올리던 자들은 이미 조정을 버리고 도망쳐버렸고 왕의 행렬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피난 시작 바로 다음 날인 12월 29일 현종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역인 적성현 단조역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현종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호위병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 화살을 쏘며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적이 물러나자 왕의 행렬은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 화살을 쏘며 공격해옵니다. 지체문도 다시 말을 타고 뛰쳐나가 다시 한번 이들을 물리치는데요. 이들이 어째서 왕을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유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빼앗거나 아니면 뭐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거란에 갖다 바치고 포상을 받거나 이 중 하나였겠죠 뭐.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현종은 그날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겨우 창화연에 도착합니다. 창화연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 지역입니다. 근데 왕이 창화연에 도착하자마자 아전, 그러니까 지방의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전이 현종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아니, 왕이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어떻게 합니까? 현종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그러자 아전은 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하궁진이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자 깜짝 놀란 지체문이 되묻습니다. 하궁진이 무슨 이유로 여길 왔단 말이냐? 채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궁진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유배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현종이 다시 불러들였어요. 하궁진의 등장. 근데 이상한 점은 하궁진이 왜 왔냐고 물으니까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둘이 하궁진 유배 보낼 때 주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응인은 바로 도망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얘가 왕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하러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이 되자 웬 장사들이 왕의 숙소를 급습합니다. 그러자 왕을 호종하던 신하들이 대부분 도망쳐버리는데요. 이제 진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지체문이 몇 없는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열심히 막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버틸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날이 밝자 지체문은 일단 두 왕후부터 대피시켜서 도봉사라는 절로 가있으라 합니다. 그러곤 직접 현종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선 샛길로 빠져나와 적을 따돌린 후 이들도 도봉사로 향하는데요. 얼마 후 채충순 같은 관료들도 알아서 몸을 피해서 도봉사로 다시 모입니다. 지체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현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지난밤의 적들은 하궁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쫓아가 확인하고 오겠나이다. 그러나 현종은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장수는 지체문 하나뿐인데 그마저 도망쳐버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허락하질 않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신이 만약 폐하를 배신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저를 벌할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현종을 안심시킵니다. 지체문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현종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줍니다.
길을 나선 지체문은 얼마 안 가서 국근을 만납니다. 국근은 좀 전에 김응인과 함께 도망친 자로 도중에 반란군을 만나서 옷가지를 전부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적들이 저의 옷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너는 신하가 되어 폐하를 배신하고 도망쳤으니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하공진과 유종일행이 지체문을 만납니다. 공은 어찌하여 지난날 폐하를 습격한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지금 폐하를 호위하러 가는 중이오. 오는 길에 패전한 병사들을 발견해 그들과 함께 서둘러 폐하께 가고 있소이다. 그렇게 오해가 풀린 지체문은 하공진과 그가 거느린 군사 20명을 데리고 나아가 지난밤 적들이 훔쳐간 말 15匹를 되찾아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소동 때문에 현종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문은 도중에 멈춰서서는 하공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간다면 분명 폐하께서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내 먼저 폐하께 가서 상황을 전달할 테니 그대들은 조금 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곤 홀로 현종을 만나러 갔는데 지체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현종은 기뻐하며 문 밖으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지난밤 소동은 하공진이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하공진을 만나 오해를 풀고 적들이 훔쳐간 말도 되찾아왔으니 폐하께서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하공진과 유종이 찾아오자 현종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공진은 현종에게 거란 황제에게 친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친조란 고려 왕이 직접 거란 진영으로 나와 거란 황제를 만나겠다는 얘기로 쉽게 말해서 항복하겠다는 건데요. 거란도 지칠 대로 지쳤으니 명목상이라도 항복을 하겠다 하면 거란 황제가 군대를 물릴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이때 거란군은 이미 개경을 점령하고 개경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현종이 이미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해서 개경을 아예 싹 다 불태워버리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공진이 찾아오더니 고려왕이 친조하러 올 테니 대신 군대부터 먼저 물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간을 더 끌어봤자 현종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북쪽엔 아직도 고려군이 많이 남아있으니 거란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명분도 좋잖아요. 고려왕이 직접 항복하러 오겠다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1011년 1월 11일 야율융서는 전격적으로 회군을 결정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 하공진을 포로로 데려가요. 눈물겨운 왕의 피난길. 자, 그럼 이 시각 현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현종은 아직 거란이 철수를 할지 말지 모르니 일단 계속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1월 1일 거란이 개경에 들어온 이날에 현종은 경기도 광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왕후들이랑 잠깐 떨어져서 따로 대피를 했는데 그 뒤로 왕후를 못 찾고 있어서 현종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문한테 명하여 왕후를 찾아오라 했는데 다행히도 지체문이 금방 왕후를 찾아서 모시고 와요. 그러자 현종은 기뻐하며 3일간 휴식을 취했는데요. 1월 3일 하공진이 거란 진영에 도착해 표문을 전하고 체포당했죠. 이 소식이 현종에게 전해지자 현종과 신하들은 강화협상이 어그러져서 이제 하공진마저 잡혔고 거란이 계속 쫓아올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단 생각에 신하들은 고작 6명만 남고 나머진 전부 도망쳐버리는데요. 채충순, 유종, 김응인, 박충숙, 장현우, 주저 이렇게 딱 6명만 남아요. 김응인은 이전에 도망쳤다고 했는데 그새 다시 돌아왔네요. 아마 국근이랑 같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체문은 호위병이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듯 합니다. 어쨌든 거란이 다시 쫓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쉴 수가 있나요? 초라한 왕의 행렬은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재촉하는데요. 다음날 지체문이 현종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폐하를 호종하던 자들이 전부 도망쳐버렸으니
어두운 밤을 틈타 간사한 적들이 쳐들어올까 염려됩니다. 정컨대 남아있는 신하들의 관모에 표식을 꽂아서 혹시 모를 도적대와 구분되게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급습을 당할 경우 당황할 수 있으니 지금 진짜 아군만 딱 표시를 해놓찬 거죠. 현종은 이를 허락합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5일 유종이 아뢰입니다. 폐하, 신의 고향인 양성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시옵소서. 이에 현종은 양성으로 가서 하룻밤 묵는데요. 근데 그날 밤에 유종과 김응인이 멋대로 왕이 타는 말에 안장을 뜯어서 고을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일단 돈 되는 거라도 좀 줘서 진정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이 밝자 왕을 대접해야 할 고을 아전들이 전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유종과 김응인이 현종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니 일단 두 왕후부터 각자 고향으로 피신시킨 다음 호위무사도 전부 해산시키시옵소서. 그 후 동쪽 방면으로 가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아니 상황이 위험하다면서 호위무사를 전부 해산시키라니 이게 말이 될 소린가요? 현종이 지체문에게 의견을 묻자 지체문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야말로 마땅히 인위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후를 버리고서 살기를 구하다니요. 신은 차마 그런 짓만은 할 수 없사옵니다. 그대 말이 옳다. 이후로도 지체문은 현종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활로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묘기를 보여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유종과 김응이는 달랐습니다. 왕의 행렬이 천안부에 이르자 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폐하, 신들이 먼저 나아가 음식을 마련한 뒤 폐하를 영접하겠나이다. 그래놓고는 현종이 이를 허락하자 둘은 그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현종의 다음 목적지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공주에 도착하자마자 공주절도사 김은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현종을 아주 극진히 맞이해줍니다. 김은부는 현종에게 갈아입을 옷도 진상하고 식사까지 아주 거나하게 대접하는데요. 몽진을 시작한 뒤 처음 받는 귀빈 대접에 현종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고작 16명. 어쨌든 그렇게 김은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현종은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 일단 왕비부터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현종이 지체문에게 말합니다. 현도왕후는 지금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상 함께하기엔 무리일세. 현도왕후의 본관인 선주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 지체문은 이번에도 반대했으나 현종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현도왕후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현종과 헤어져서 본관인 선산으로 갔으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유산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현도왕후를 보낸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 마침내 여양현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여태 현종을 호위하던 병사들마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못 참겠는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지체문은 조용히 현종에게 말하는데요. 과거 태조께서는 통일 대업을 이루실 때 공이 있는 자에게는 비록 조금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폐하께서도 지금 이 험난한 고비를 넘기시려면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내리시어 그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현종은 여태 그의 곁에 남은 16명의 병사들에게 전부 중윤이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중윤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최하위 품계예요. 아마 군졸들이 양반도 아니었던지라 최하위 품계라도 줘서 신분 상승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현종이 처음 출발할 때 군사 50명 데리고 출발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궁진이 20명을 충원했으니 총 병사가 7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에 16명밖에 안 남았다니 이 몽진길이 어지간히도 힘들었나 보죠. 전주절도사 조용겸. 다음 날인 1월 8일
현종 일행은 전주 삼례역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전주 절도사 조영겸이 나와 왕을 맞이하는데요. 현종이 전주에 머무르고 갈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를 고민하자 옆에 있던 박섬이 말합니다. 폐하, 전주는 과거 후백제의 땅이었기에 자칫 위험할 수 있사옵니다. 청컨대 그냥 지나치시옵소서.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이 박섬이 누구냐면 거란이 곽주 점령하고 안북대도읍으로 나아가니까 안북도읍부사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전부 도망가고 거란이 안북부 그냥 꽁으로 먹었다고요. 그때 도망친 안북도읍부사가 바로 이 박섬이에요. 아마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어찌저찌 왕을 만나서 일행에 합류한 것 같은데요. 운도 좋죠. 어쨌든 그렇게 현종은 박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주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장공역이란 곳에 다다라 거기서 밤을 보내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웬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왕의 숙소로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 전주 절도사 조용겸이 전중소감 유순건과 함께 왕을 납치하려고 사람을 모아온 건데요. 일본 지체문은 곧장 문을 잠그고 문 앞을 굳게 지킵니다. 무예가 출중하기로 유명한 지체문이 문 앞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적들도 섣불리 다가오질 못하는데요. 지체문은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거기 유순건이가 있느냐 없느냐? 유순건이도 함께 왔다. 너는 누구냐? 그러는 너는 누구길래 그리 길을 막는 것이냐? 묻는 말에 대답치 못하겠느냐? 지체문 장군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듣자 하니 내 놈은 친종 마한조르구나. 폐하께서 유순건을 부르시니 냉큼 미리 오지 못할까? 그러자 유순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리 길을 막고 있는데 제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체문은 직접 문 밖으로 나가 유순건을 데리고 현종에게로 가는데요. 이게 무슨 짓인가? 폐하, 이 일은 전부 조용겸이 꾸민 일이옵니다. 신은 단지 조용겸이 따라오라길래 따라만 왔을 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사옵니다. 청컨대 조용겸을 불러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내 직접 조용겸에게 묻겠다. 너는 나가서 조용겸을 불러오거라. 그런데 문을 나선 유순건은 그 길로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현종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조용겸을 불러오자 순순히 따라 들어오는 조용겸. 그런데 조용겸이 들어오자 현종을 호위하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이들을 말립니다. 멈추거라, 폐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군사들이 물러가고 조용겸이 들어오자 현종이 말합니다. 네, 일단 이 일은 넘어갈 테니 여기 대명왕후를 데리고 전주로 돌아가거라. 첫째 왕후인 현덕왕후는 이미 본관으로 대피시켜 놨으니 둘째 왕후인 대명왕후도 전주로 대피시키려 한 건데요. 그렇게 조영겸은 대명왕후를 데리고 전주로 돌아갑니다. 두 왕후를 피신시킨 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가는 현종. 1월 13일 현종은 나주에 도착합니다. 나주는 당시 고려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대도시였어요. 훗날 전라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두 개가 전주랑 나주라 이 두 도시의 앞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짓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큰 도시인데다 국토의 최남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주는 현종의 외가 쪽 연고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종은 나주까지 도착해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작 3일 후인 1월 16일 척후병이 현종에게 달려와 급보를 전합니다. 폐하, 거란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사옵니다. 깜짝 놀란 현종은 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지체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폐하, 한밤중에 갑자기 어가가 행차하면 백성들이 크게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 일단 처소로 돌아가셔서 잠시 기다려주시옵소서. 신이 직접 나아가 정탐하고 오겠사오니 거란군이 정말 당도했다면 그 후에 움직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종은 다시 처소로 돌아가고 지체문은 정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통사사 송균원과 별장 정열이 거란군 총대장 소배압의 서신과 거란의 포로로 잡힌 하공진의 장계를 갖고 나주로 찾아옵니다. 지체문이 이들을 데리고 현종한테 가서 장계를 전하자 현종은 기뻐하며 말하는데요. 거란군이 철수했다는구나. 공로자에겐 포상을. 거란군이 물러가자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참화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현종은 서둘러 궁궐을 보수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등 전쟁의 상흔을 지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들에겐 포상을 내려야겠죠.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 등 여러 공신들에게 포상을 내리면서 몽진길 내내 자신을 호위한 지체문에게도 포상을 내립니다. 짐이 피난을 갈 때,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호종하던 신하들이 전부 도망가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지체문만이 내 곁에 남아 말고삐를 잡고서 눈보라를 뚫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끝까지 소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켰느니라. 지체문의 공이 이리도 큰데 내 어찌 한낱 은전을 아끼겠는가. 지체문에게 토지 30결을 하사토록 하라. 토지 한 결은 약 1000평 정도의 땅으로 축구장 절반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30결을 주었단 건 축구장 15개만큼의 땅을 내린 거겠죠. 뿐만 아니라 지체문은 이후로도 승승장구해 정이품 우보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우보갸는 고려 관료 중에서 넘버3라고 보시면 돼요. 1026년, 현종 17년에 지체문은 세상을 떠납니다. 출생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 향년 몇 세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체문은 죽었지만 후세에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현종이 죽고 덕종이 즉위하자 덕종은 지체문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 상장군 좌보갸 지체문은 선왕께서 남쪽으로 몽진하실 때 홀로 충성과 절개를 다하여 끝까지 선왕을 호종하였다. 허니 지체문의 공과를 기록하여 후세에 권장토록하라.